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한테 진솔되게 진실한 마음을 전달했던 사람은 태미 씨께 저의 반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아, 다른 사람보다는 여진이가 제 호감이 가장 많이 됐고. 신경 안 쓰고 그래 쐈더니 너무 통쾌했어. 그래, 솔직히 너 나 심장을 말 말해. 울어, 바보같이. 그게 맞지. 어머?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근데 아, 안 그래. 뭘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나는 룸메이트니까 같이 있으면 내가 진짜 무섭다. 한 분이 탈락하게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장미꽃 한 송이가 남았는데 저에게 마지막 장미꽃 한 송이가 남았는데 이제 두 송인 분이 네 분이고 한 송인 분이 한 분 그리고 없으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제 장미꽃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이 탈락하시는 분이 나오느냐. 승봉형이 마지막 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지연이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었고 현주가 한 송이도 못 받은 상태였어요. 지연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제가 떨어져도 되게 많이 가슴 아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까 제가 꽃을 받았을 때 제가 꽃을 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옆에 현주가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했어. 좀 정든 사람을 보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좀 그래, 현주한테 잘 된 것 같다. 현주 속은 좀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게 더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을 속으로 저 혼자 했었어요. 항상 재밌게 웃는 모습 정말 좋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남자 탈락자 성범이가 가고 난 후에 글쎄 뭐 저나 아니면은 뭐 승범형에게 이성의 감정을 보였으면은 모르는데 솔직히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당연하게 그 현주를 탈락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범이 오빠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저도 아주 마음을 다 열진 않았거든요, 두 분한테. 그래서 차라리 떨어진 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all. 이번에 방을 같이 뒤늦게 같이 썼던 언니였기 때문에 이제 막 정이 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막 되게 섭섭해요. 보자. 이제 부처를 가시겜으로 오늘 말하는 거 티시 많이 나이지. 전 여기 와서 정말로 너무 좋아서 정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한 명이 내일부터 없게 된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해요. 나 없어도 뭐야?
와, 현주 가면 나 누구랑 놀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현주 가면 막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즐거웠다. 막상 보내려니까 그러네. 아까 전에 얘기랑 좀. 오빠한테는 지금 여진 언니랑 씨 잘 어울리는 커플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최종 커플까지 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제임스 오빠에게는 가식적인 모습 버리고 그냥 오빠도 저 중에 한 명 택해가지고 좋은 커플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올인이면 죽어. 슬롯머신 대결이다. 카지노에서는 그러니까 단둘이 커플끼리만 가니까 되게 좋았고요. 옛날에 뭐 단체로 움직이거나 그런 게 많았잖아요. 둘이 가서 되게 기분 좋았고. 저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저도 막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또 여진 언니도 저희 둘이 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이 가장 흥분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다. 100불이다. 마지막이다. 100불이다. 근데 얘 약속하고 해. 마지막이야. 100불이다. 주말에 계약 파기했잖아. 아니, 파기 언젠지 약속까지 했는데. 그래, 그건 순순히 받아들였어, 아니, 계약 파기를. 아니, 너네 역전됐어. 너네 똑같아. 아니, 벌칙. 알았다. 50% 50% 컷. 아, 미치겠다. 어, 아니, 계약 파기는 솔직히 나와. 아, 역전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대충 하자. 자, 마지막이니까. 행운의 키스. 미치겠다 내가. 이러다 우리 때문에 더 창피한 거 알아? 그냥 그냥 지면 그냥 하지? 내가 그런다고 전혀 될 것 같진 않은데. 마지막에 3점 남겨 그제 마지막 그거 하는 거 했는데 뭐 행운의 키스 뭐 어쩌고 막 하는데 아 하기 싫었어요. 아 너무 민망했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뭐 그런데 일단 키스를 받긴 받았어요. 손바닥에다가 근데 글쎄 뭐 바로 해줬으면 모를까 조금 많이 혜미가 좀 망설였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요구하지 말걸. 좀 약간 닭살스러웠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해군 키스를 받고 뭐 그게 잘 되냐 진짜 운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나도 좀 그래 뭐 좀 해봤으면은 땡겨. 땡길까? 자, 땡기는 걸로 해야지. 예! 야, 맥주 한잔 사라. 왔어. 왜 문을 열어놓고 땡겨? 야, 문 열렸나? 어. 아, 나 지금 컴퓨터 없었어. 아. 아니, 좀 찍은 사진도 좀 이렇게 보이라고. 응. 뭐, 아까. 재밌었어? 아 카지노 간 거? 슬롯머신? 응 재밌었어. 내가 워낙 도박을 좋아하다 보니까 왜 때려? 아니 내가 웃겨서 둘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말해. 아 맞다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었어. 뭐야? 아까 우리 슬롯머신 할 때 우리 나기 직전에 행운의 키스 해달라니까. 어. 되게 뻘쭘해야 돼? 진짜 뻘쭘해서 그랬어.
아, 막 하고 물어보고도 막 나는 무안하고. 어, 미안해. 솔직히 혜미랑 저랑은 3차 커플, 그러니까 커플이면서도 스킨십이 없어요, 전혀. 일단 글쎄 아직 뭐 혜미 역시도 일단 뭐랄까 이성으로서 아직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건 있지만 그래도 이성으로서 뭐 아직까지 스킨십까지 할 필요성을 서로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진짜 민망해서 그랬어. 우리만 있는 것도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망했어. 유인의 입술을 많이 발라서 손에 묻을까 봐. 핑계 좋네요. 안 힘드냐? 누워. 허리 꼿꼿이 세워가지고 뭐하냐. 더 허리가 꼿꼿해진 것 같지? 아까도 이러고 있다. 나 좋지? 좋아하지? 얼마나? 많이 좋지. 많이 얼마나? 그냥 많이 좋아.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가라. 글쎄요, 아직 뭐 오빠 마음을 어느 정도 저도 저를 저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정말 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도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어제 내가 걔한테 탈락자 있을 때 꽃 주면서 글쎄 뭐 뭐라고 했었지 언니한테? 오빠만 알지? 아 나 진짜 그때 짜증났어. 오빠만 알지? 뭔 소리야? 그 소리야, 그 소리가. 아, 그냥 차이 제일 자고? 응, 그럼. 몰라, 3차 커플씩 있고 난 후부터 민경이가 몰라, 아까 내가 한 말 했잖아. 여진이가 했던 말 때 공감했다고. 되게 내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 같아. 아, 오빠한테? 되게 약간 혼자 민경이가 혼자 꿍한 게 있어, 나한테. 그거를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모르겠는데 말도 안 해.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제까지는 그 대화를 하면서 많이 그 커플로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많이 좀 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글쎄요, 특별한 진전은 못 본 것 같아요. 다만 서로가 너무 편하다는 거.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편한 사이로 갈런지 아니면은 애정으로서 좀 더 사이가 깊어질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뭐 믿음이겠지, 그런 게. 영원의 기세 같은 믿음이. 근데 어떻게 되게 둘이 되게 섬섬하고 뭐 안 한다 그러다가 진짜 그냥 살짝 하고 말았잖아. 그래서 좀 마지막에 행운이 없었던 것 같아.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무당복 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호가 좋아한다 그랬잖아. 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확인이라고 하면 확인은 좀 그렇고 뭐 어떤 믿음에 대한 증표라고 그런 의미에서 뭐 오픈 한번 해주면은 일로와. 손 말고 그럼 없다 알잖아. 제임스가 밑에서 혜미한테 뭐 행운의 키스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도 그때 부러웠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올라와서 우리 믿음을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빠한테 뽀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만히 길게? 길게다? 조금 아니다? 길게? 왜 길게 없어? 앉아서 앉아서 왜 앉아서 더 이상해. 아니 앉아 빨리 앉아서 재밌다. 어? 빨리 재밌게 뭐 내가 바라는 거야. 응? 내가 바라는 뭘 바래. 그냥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의 확인. 참 교수님들 보면 참 믿음 안 보실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게. 아니면 내가 할까? 네가 해야지. 너무 길다. 뽀뽀만 해줄게. 좀 길게. 뽀뽀를 길게. 쪽은 아니다. 어, 알았어. 꽉 까봐. 꽉 까봐. 꽉. 사용되지 말고 더 까봐. 써봐. 써봐. 됐지. 장난치냐? 길게, 길게 달라는. 이 장난 아닌데, 진심인데. 기분 되게 좋았는데요. 되게 남들한테 못 받은 것들을 제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게 기분 좋죠. 믿음은 이런 뽀뽀 키스라고 하나? 잘 되면 이게 효력이 있는 거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해. 느낌 좋아. 내가 뭐. 얼굴 빨개졌죠. 사진에서 데이트할 때 뭐 했냐? 방에서? 잠잤어. 할 일이 없었다, 진짜? 할 일이 없어서 잠밖에 안 와. 메이크업 받고 잠자고 했는데 뭐 했어? 되게 궁금하더라. 우리가 카지노 데이트 언제 했는데? 카지노 여진이가 얘기해. 여진이가 얘기해. 아, 아침에? 카지노 갔다가 오빠 방 갔다가 오빠 방에 가? 뭐 했어? 응? 내가 가면 안 돼? 어. 내가 학 받고 가야지. 어? 카지노는 뭐 그냥 그렇고 하여튼 뭐 오빠 방에서 뭐 그냥 좋았어. 우리가 뭐 하고? 뭘 했는지 얘기해봐.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어? 뭐 했어? 방에 있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딴 데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이제 오늘 제가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요. 전 늦게 일어난 줄 알고 허둥허둥 왔는데 커플들끼리 데이트 간다는 소리 듣고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무슨 얘기 했는데? 응?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오늘. 그러니까 오빠가 얘기해봐. 얼마나 있어서? 그냥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던데 뭐 이래. 어떻게 알아? 어떤 얘기 했어? 그냥 뭐 잡아먹었다야. 뭐라고? 잡아먹었어. 민정이 언니랑 지연이가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현주랑 저랑 친하고 이제 민경이랑 혜미랑 친하고 이렇게 어떻게 둘둘씩 친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 편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차피 쟤는 이제 혼자 남아 있고 쟤랑 친한 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우리들이 뭉쳐서 할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런 거를 되게 좀 조금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뭐? 우리 뭐 했는데? 궁금하잖아. 뽀뽀했어. 진짜? 진짜? 어디 했어? 어디다가? 어? 어디다가? 어. 야, 뽀뽀를 어디다가 하냐? 되게 집요하게 물어봤어. 오래 했지? 어디다 했어? 오래 했을 것 같아. 아니, 오래 안 했어. 어떻게 보면 여전히 뽀뽀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혹시 자극시키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승국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둘이 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왜냐면 밖에서는 저희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막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얘가 좀 숨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그냥 되게 좀 창피해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떳떳하게 우리 커플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이다, 커플이다, 뽀뽀까지 했다. 되게 자신감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불어 언니도 말해. 빨리 얘기해, 어디다가. 부위가 중, 부위가 중요해. 입에다. 입에다 뽀뽀를 얻다 해. 맙소사. 진짜? 왜? 진짜로? 진짜. 오빠 진짜야? 오빠 당했어? 당했어? 당했지. 오빠 한 거야? 당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왜? 두 번 했어. 오, 맙소사. 처음에 내가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서. 와. 짜증나. 그 정도 빠르네. 아, 그랬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척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뭐 뽀뽀하자고? 나한테 뭐. 그랬어? 안 그랬어. 뽀뽀가 하고 싶다는 둥. 나 립글로즈를 바른다니까 입을 내밀고. 입으로 발라준다고 그러더라? 진짜? 나 약 먹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깨서 입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 바람둥이 아니야? 오빠 너무. 아까 거기서 되게.
좋았어? 제임스? 가지노? 뽀뽀 받았지? 좋았어? 재밌었어? 왜 어, 이래? 거기서 한 판 누르면 지는 거라서 너 힘을 너의 뭐 손에 키스를 받으면 힘이 나서 뭐? 진짜? 근데 바로 가버렸잖아. 혜미랑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혜미가 어떤 성격인지 조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뭐 뽀뽀도 했다 그러고. 혜미 싫었어? 너 얘기해봐. 확실히 너의 생각 얘기해봐. 아니 너무 민망해서 사람도 막 부르니까. 야구야. 그러니까 해적이 뭐 싫은 거 있어. 근데 민망해도. 그 아까 우리 둘이서 또 말했잖아. 갑자기 혜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되게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모습 보면서 커플로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좀 많이 좀 소외감 느끼고 일단 저는 그래도 혜미가 뭐 그래도 응? 오빠 뭐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트 들어가는 건데 마트 절벽에 서 있고 오빠 나 문제 해줄 거야? 오빠 도대체 우리 데이트 언제 해? 아니 데이트 말고 그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그래 조그맣게 얘기해봐 언제? 그게 뭔데? 그래. 하기 싫지 나랑 하고 싶지? 말이 틀려. 윤정이 언니는요 저희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셋 중에서 가장 정말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윤정이 언니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일식은 잘 남는 거. 오빠 배부른데. 아까 밥 먹었어. 잘 먹는데? 여진아? 응? 아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배부르다며. 잘해. 좀 자리 좀 바꿀래? 여진이랑 바꿔. 여진이는 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순 맞죠? 여진이 반지도 안 끼고 다닌다? 맞다. 커플링도? 근데 너 커플링 왜 안 끼고 다녀? 반지가 안 끼고 세수할 때마다 이거 나 같은 거 목걸이라도 끼고 다닐 것 같아, 크면. 나 같은 거 세수하고 끼겠다. 승봉 오빠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옆에서 보는 제3자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식집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태도와 자극적인 말로 대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질투심도 있었고. 나는 오빠랑 커플 했을 때 컸거든. 니들 게 더 큰 거야. 딱 여기 꼈다 끼고는 이걸로 딱 조율을 했지. 쟤는 진짜 이렇게 하고 다녔어. 이러고 다녔어 얘는. 동성이지 그게. 마음... 아, 수영할 때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냥 겉으로만 욕심에 오빠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고 남주하기 안 갖고 잘하기 싫고 잘 생각해봐 오빠.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표정 관리 안 돼. 아, 그 마지막 시작이니까. 아니 얼굴 색깔 관리가 안 돼 지금. 오빠는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가 싶다. 좋아. 오빠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좋아. 날 사랑해주는 여자. 그치? 그럼 우리를 봐봐. 전 나름대로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외에서 둘이 팔짱 끼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여진이 앞에서는 또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좀 샘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고 또 제 나름대로의 감정 표현을 좀 표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대한. 그러니까 윤정이 언니랑 지연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서 얘네를 갈라놓을 수 없다. 벽이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 합해서 우선 얘네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때 가서 보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빠 나 요리도 잘한다? 뭐 좋아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거의 다 좋아하지. 한식을 되게 좋아하지. 한식. 나 한식 된장찌개 좋아. 이런 거 좋아해. 내기 된장찌개. 오빠 나 되게 잘해. 만드는 법 얘기해봐. 어? 만드는 법. 나? 내기 뭐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진짜 하는 줄 알았지 모르잖아. 블랙크. 된장 넣고. 물 그렇게 끓이는 거 아니야. 두부 넣고. 물을 때 물만 넣고 끓이는 거 아니야. 멸치를 일단 국물을 내야 우려야지. 돼. 나 요리하고 다닐게. 거짓말 하잖아 지금. 아 여진이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건 좋은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아까 막 그걸 요리 얘기를 계속 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이 시청자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유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싫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빠한테 되게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 언니나 나는. 알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릴 그런 여유가 없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얘랑 커플이 되고 난 다음날에 되게 서먹하다 그랬잖아. 왜 자꾸 타켓이 나한테 보고 약간의 지금? 그런 약간의 미묘한 그런 다시 어제로 돌아가 흔들림이 있었어. 움직인 건 아니고 약간의 흔들림이지.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는데 여진이랑 얘기도 또 그날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고 어제도 있다 보니까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런 흔들림은 그냥 단지 흔들림일 뿐일 것 같아. 남자니까 당연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 그래서 되게 더 아 나도 진짜 긴장 바짝하고. 그때는 안 그랬다고. 그때 뿌리 안 했는데 모르지 뭐 가봐야지 뭐. 지금 수습하고 수습하기 힘들어. 지금 얘기해. 지금 상태. 우리 지금 상태? 노 코멘트. 여진이가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할 테니까 방어해볼 수 있으면 계속 방어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오더니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오늘 오늘 미션이 비커플 여성 한 분 하나랑 그 수영장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임스는 아직까지 그냥 동생 같은 느낌이고요. 또 승봉 오빠는 뭐 동생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따로 둘이서 얘기를 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별로. 약간 좀 신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말동무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도 누나이고 하니까 윤정 누나가 좀 약간은 좀 제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윤정 누나를 데이트 상대로 지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초조했는데 벨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제 방 벨소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 방 벨소리가 아닌 줄 알아서 아 그렇구나 옆방으로 갔구나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지연이를 선택한 이유는 1차 제가 처음에 지연이 왔을 때 이렇게 데이트를 수영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 했던 그런 기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까이 올 수 있었던 사람을 제 스스로 그냥 마음의 문이 닫아진 것 같아서 뿌린 때를 거둔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 지난번과는 너무 틀려요. 지난번 데이트했을 때는 똑같이 수영장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서먹서먹했었고요. 지금은 첫날이라서 너무 서먹서먹했었고 또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 사람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딨어? 나 안 보여? 나 딱 보이는데 안 보여? 아니 나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쟤는 맨날 저 어디 있지? 근데 맨날 수영장 막 물속에 있어 지금? 어. 저기 두명 막 손잡고 막 아 진짜 아 지연 언니지? 혹시 나한테는 지연이 선택 안 한다고 했으면서 지원이 선택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받았었어요. 제스랑은 제가 마음 갖고 있는 게 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냥 남동생이랑 같이 재미있게 어디 놀러 가서 노는 것 같았고 또 제임스 또한 저한테 아직 뭐 이성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누나 그리고 편한 누나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커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캔들을 만들어 보고자 아니면 뭐 윤종의 누나의 그런 마음을 좀 확인해 보고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하고 가장 제가 그러니까 누나로서 제가 많이 의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처음 봤으니까 어이없어. 오늘 너무 잘 논다. 저렇게 잘 노는 거 처음 봤어. 재밌어 봐봐 재밌어. 아 어이가 없다. 저 뭔가 저렇게 맞는다, 맞아. 뭔가 저렇게 적절 하는 거 처음 봐 지금. 저 둘은 정말 적극적이야. 지연이랑 윤정 언니는. 그래서 내가 되게 무서워.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을 주면 무슨 일이든 만들고 말 것 같아 진짜.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저 둘은 그리고 승범 오빠 나랑 둘이 같이 있는 꼴 못 본다? 아 정말? 진짜 어떻게든 찾아서 와. 일단 제임스 오빠 뭐만 하면 아 너무 피곤해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뭐 위가 안 좋아 맨날 이러면서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되게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논다 씨 막 아무튼 그래서 되게 즐겁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남자가 올 발라주는 거 처음이야. 나도 여자한테 올 발라준 남자다. 태어나서 처음 오일 만져본다. 손이 계속 닿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 되게 느낌이 되게 좀 그랬어요. 좀 나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 뭔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았고 두근거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발라줄 때는 별 느낌이 없더라고. 긴장은 되게 많이 됐는데 뭐 어떤 스킨십을 가지고 갔는데 별 느낌 없는데 지연이가 저한테 해줬을 때는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오일 같은 그런 게 뭐 약간 미끌미끌거리고 하여튼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딨어? 저기 가운데 확 접었어요 그냥. 와 야 오일만 아 진짜 어떡해. 어머, 저 승분이 오빠 맞지? 발라주는 사람. 확 얼굴에도 발라주지, 그죠? 햇빛 없는데 오일 왜 발라줘? 거기 가운데. 둘이서 오일을 발라주고 있던데, 제 입장에서는 한숨만 푹 보셨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확 가가지고 엎어낼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질투심 많이 나죠. 또 한 번의 커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때도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건가?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올라가고 있나? 내가 아까 전에 호감도는 신경 안 쓴다 그러지 않았나? 호감도는 신경 안 써도 여자의 기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봐야지. 가봐야지. 끝까지 종류를 지키시겠다. 노코멘트.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쁘고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아. 네. 넘어오게 해야죠. 저는 제가 충분히 그렇게 넘어오게 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진짜. 와. 우리 수영장 갈까? 갈까? 진짜 가도 되나? 가자. 저 앞에서 기다릴래 우리? 어. 그래. 수영 갖고 와서 기다려. 안 되겠어. 옷 좀 갈아입고 가자. 진짜 그냥 갈 거야. 어차피 이성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근데 수영장 모르겠어. 우리 깽판 놀아 왔어. 뭐? 깽판 놀아 왔어? 내가 좀 놀아줄까? 왜? 짜증나. 앉아봐. 재밌었어? 재밌었어? 가서 깽판을 놔야겠다. 그 심정으로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오일을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발랐는데 또 바르고 발랐는데 또 바르고 참 과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따질 줄 알았어요. 뭐 재미 막 되게 심하게 따질 줄 알았는데 뭐 하냐 뭐 재밌냐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담담하게 재밌냐? 오일 또 발라주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말에 내가 더 와 얘가 많이 삐쳤구나 많이 기분 미쳤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하지만 말고 너의 본모습을 보여봐 심나하다며 심나한 사람 막 잠수대결하고 안 맞을 줄 알아 우리가 막 이런 거 다 봤거든 혜미가 딱 와서 장난식으로 막 차면서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약간의 질투 아닌 질투를 이렇게 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귀여웠고 그런 거 근데 꼭 얘 우리 좀 방해하러 온 게 티가 나는 거 같아 응, 방해하러 온 거야 정말 내가 왜 그냥 요거 원하는 배경이 안 되고 있어 아. 너무 그러지 마 왜 그러냐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주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승복이 오빠 마음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혼란스러워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약간 그 갔을 때 우리 갔다 쳐들어갔잖아 뭐 무슨 얘기하고 있지? 제이슨 그냥 뭐 그런 얘기 있어. 무슨 윤정 언니가 좀 뭐랄까 좀 우리가 맨날 윤 선생님이랑 놀리잖아. 그래서 막 상담 같은 거 잘해주잖아. 그래서 몰라 무슨 상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린 별로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는 아니었어. 우리는 또 장난 연락 싸우는 분위기 있지만. 언니가 지원이라? 근데 되게 웃겨.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승복 오빠한테 관심이 있어. 확실해. 근데 꼭 나랑 단둘이 있으면 없는 척을 한다? 진짜 없는 척을 해. 근데 막상 또 가면 입 찢어져서 나가. 정말. 제수는 확실히 아니고. 걔는 진짜 승복한테 맘인데. 그래서 또 막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 왜 오일을 막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있냐고. 끝까지. 좋아 보였어? 어? 바른데 또 발라주고. 내가 발라줄게. 얼굴이나 좀 바를 것이지. 기능기 좋게. 네. 아, 나 떨려. 텔레비전. 미션 같아. 지훈이야. 싫거든? 여기 내가 누워 있었거든.
여자 뭐 신경 안 써. 무슨 바람이야. 너밖에 없지. 얘 우리 300일 언제냐? 300일? 여자친구 있었죠?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Footsteps echo down the hall.